여러분 안녕하세요, 아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당신은 누구입니까? 저는 촬영과 편집하고 뭐 유튜브도 하는 최라빈이라고 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그래서 라빈이는 이제 저랑 같이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. 저랑 같이 일을 한지. 그렇죠. 이 동생을 제가 초대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. 또 생각하니까 갑자기 열이 받는데. 그렇죠. 네,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브이로그를 올렸잖아. 그렇죠. 일주일 동안 쇼핑하는 영상. 거기서 그렇죠. 이제 너가 생일이어서 신발을 짜잔 선물을 해줬지? 그렇죠. 전 근데 좋았죠. 와, 생각도 못했어. 진짜 거기 악플이 달릴 거라고. 형이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악플이 어떤 악플이냐면, 여러분, 아빠 너는 맨날 좋은 거 사고 한정판 신고 하는데 왜 저렴한 파인그린을 사주냐? 그리고 두 번째, 매장가도 널려있고 아울렛에도 들어간 파인그린을 사주냐? 그리고 세 번째, KKK 매장 비싼 거 많이 파는 데거든? 왜 매장에서 하필 가장 저렴한 모델을 사주냐? 그리고 네 번째, 내가 이제 막 너한테 막 장난을 쳤잖아. 근데 사실 조던은 역사가 되게 오래됐잖아. 히스토리가 있는 신발인 만큼 그 가치를 알고 신었으면 좋겠다 이거지. 나는 나이키 수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. 예. 불량품이야. 이제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야. 와, 아빠 이거 얘 이거 비싼 거 사주기 싫어갖고 막 괜히 막 트집 잡고 있네. 근데 맞아요. 솔직히 비싼 거 사주고 싶진 않았어요. 왜냐면은 이 친구랑 저랑 알게 된 지 6개월밖에 안 됐고, 그리고 제 선에서는 이것도 나름 좀 신경 쓴 선물이라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은 이게 지금 20 얼마거든. 그 악플 다신 분들은 도대체 친구들한테 어떤 선물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, 저는 그냥 이 정도 선으로 선물을 해줘요. 선물은 뭐 비싸든 말든 그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? 약간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? 그게 가장 중요한 걸로 나도 생각을 해. 근데 왜 돈이랑 선물이랑 이렇게 비교하지? 선물에서 중요한 거는 선물 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. 해주는 사람 저 매우 만족합니다. 저도 정말 기분 좋게 선물해줬고, 받는 사람 입장은 어땠어요? 아, 저는 이제 인생에서 조던을 한 번도 신어본 적도 없고 구매해본 적도 없어요. 그래서 받자마자 너무 아끼느라 약간 한 달? 한 달 동안 아 이거 좀 아꼈다가 신어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. 맞아.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빠 형 생일에도 선물도 못 드렸어요. 괜찮아. 아, 근데 나는 형한테 선물도 못 드렸는데, 근데 이게 이렇게 댓글 다니니까 약간 뭔가 막 형도 준 사람도 찝찝하고. 그리고 이 선물이라는 의미를 아예 그냥 박살내는 그냥 댓글이잖아요. 이런 것들이. 그래서 진짜 기억나는 게, 얘가 받자마자 너무 기뻐했고, 이거 진짜 나 주는 거냐고 그런 이야기도 했고, 얘가 진짜 초록색을 좋아하는 거 제가 알고 이걸 산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걸 몰랐는데 누군가 알려줬어. 아, 그 글이 있다는 거를 누군가 알려줬어요? 그래서 지인이 알려줘서 봤더니 핫바 또는 파인그린을 검색하면은 나를 되게 비하하는 내용들이 많았어. 그냥 나를 되게 무시하고 놀리고 욕하고. 근데 넘어갔어. 그냥 뭐 사실 뭐 악플 그동안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고. 문제는 또 뭐 다른 유튜버도 있어. 근데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야. 어떤 말까지 하냐면은, 만나면은 뭐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, 뭐 만나서 패 죽이고 싶다, 맞짱 뜨고 싶다, 그런 심한 말까지 하더라고.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넘어가야 되나? 내가 여기서 뭔가 액션을 취하면은 나만 좀 우스워지는 건가 하고 그냥 참고 있었어. 이 글 보고도 참고 있었는데, 지인이 나한테 하나 캡처를 해서 보내준 거야. 여기서 내가 아 이거는 절대 참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. 여기서 말하는 느그가 약간 패드립이래. 그러니까 느그 부모 약간 이런 느낌이래. 그리고 더 심한 거는, 그러고 보니 개새끼 앱이나 사람 새끼 앱이라고 닉네임 짓는 새끼들은 왜 이렇게 비호감이냐. 사람 새끼 앱이, 사람 새끼 앱이는 우리 할인이를 얘기를 한 거야. 와, 가족을 건드린 거예요? 그래갖고 내가 여기서 너무 빠기친 거야. 이건 도저히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변호사를 만나려고 하는 거고. 이런 글들이 이제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내가 캡처한 거야. 그 DM이 와서 사과를 하시더라고. 그래서 내가 한번 더 물어봤어. 혹시 그 느그빠가 핫바를 가리키는 말인가요? 라고 물어봤더니 맞대. 그리고 사람 새끼는 저희 애기를 가리키는 말인가요? 그것도 맞대.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. 그래서 어쨌든 뭐 악플을 다신 분들이 그냥 뭐 정말 불쾌해서 악플을 다신 거일 수도 있어. 영상을 보고. 근데 어쨌든 선물 받은 사람과 선물 준 사람 모두 다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. 그리고 저도 또한 파인그린 하나 더 샀습니다.
커플. 파인그린으로 뭐 코디 영상이나 스타일링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파인그린 진짜 이쁘다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신발은 제가 조만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릴 예정이고요. 아무리 사이버 세계에 있지만 매너, 그렇죠, 댓글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제발 가족, 패드립 그거는 너무 선이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줘서 참석해준 라빈 너무 고맙고, 뭐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?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좋은 추억이다라는 저의 진실된 마음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약간 제가 말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. 아, 아닙니다. 어쨌든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예스.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유쾌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<네네네. 웃음> 나이키 수우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. 예. 불량품이야. 운동화 조던 입문용으로는 안 돼. 스웨이드잖아. 그래서 약간 좀 더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다. 관상의 리셀러야.